말씀이 전부야.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참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말씀이 전부야. 그래서 사실 실제 사역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목회를 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왜 옳은 걸 알면서도 왜 이 길로 가는 일들이 힘드냐 하면 바울이 통쾌하게 잘 얘기를 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웅크린 검은 아이 때문입니다. 귀가 자꾸 가렵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속에 욕망을 충격시켜주고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내적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야기, 들뜨는 어떤 그런 집회, 찬양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는 어떤 치유 집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즉각적인 우리의 어떤 원초적 감정과 반응들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들 저자가 말하는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귀하고 돌아보고 답답한 거에 그런 걸 듣고 앉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또 너무 험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들뜨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계속 쫓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돌아보면 저도 사실 한 십몇 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좀 입으로는 전도사 시절에 말씀이 전부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 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직접적인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 반응이 잘 안 오죠. 막 성경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또 고리타분하게 성경 또 그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찬양을 인도하는 거나 아니면 막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는 거나 아니면 웃기는 거나 그냥 그런 것들에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굉장히 소질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타고났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문화부장이었습니다. 문화부장. 제가 신학교가 일반대를 나왔는데 문화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반대학교에서는 옛날에 제가 대학 시절에 뭐만 했다 하면은 그 뒤풀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둘러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뒤풀이를 하면은 늘 뭐냐 하면 뭐 하냐 하면 살리고를 했어요. 누가 노래를 부르고 선창하고 이게 끊어질 듯 싶으면 누가 살리고를 해서 넘겨줘야 돼. 그걸 하는 게 문화부장이었어요. 제가 문화부장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철 들어서 정신 차리고 선교단체 들어갔는데 살리고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살리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CCC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 은사가 어디 갑니까? 또 군대 가서도 아예 CCC에서도 찬양 순장만 하다가 2년 하다가 예, 그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전도사 시절에도 찬양 인도하고 집회 인도 한 3시간 정도 중등부 할 때 애들이 저녁 6, 7시 반부터 해서 12시까지 집회 인도를 했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제가 그런 거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났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제 목회의 중심이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사건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천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온 사건이었죠.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넘게 말씀을 뭐 잘 양육하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분이 권사 직분도 받아서 또 부장도 하시고 또 그분의 따님이 제 부서에 차량 반주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 따님과 어머님이 신천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홀라당 넘어가서 신천지 갔다가 나중에 편지까지 담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천지가 진리입니다. 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은퇴 1년 남겨뒀는데 내가 과연 목회를 잘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의 사람으로 만드는 목회를 했던 건가? 그 수십 년간의 30몇 년간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1년을 앞두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에 능한 후학들을 길러야겠다. 그러면서 부목사들을 아침 9시가 아닌데 8시에 출근을 시켜 1시간 일찍 출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 때 김밥 사와라.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3시간 동안 1년 조금 부족한 시간을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때 마침 제가 전임이 돼서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3시간 동안 오늘은 에베소서 1, 2장
그 다음날은 3, 4장, 그 다음날은 5, 6장, 끝나고 나면 이제 빌립보서 1, 2장, 3, 4장,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죠. 내가 지금 바쁜데, 애기들 만나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성경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가 성경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말로는 말씀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내 목회 가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특히 찬양인도 하고 특히 기도하고 뭔가 지금 당장 팍 마음에 꽂히는 멋진 말들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쭉 진행되면서 말씀이 점점 녹아지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저자가 살아서 내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뒤로 제가 목회에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의 방향이 성경의 중심성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그 뒤로 정말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경에 붙어있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능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쉽게 접근하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성경을 더 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며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많이 부족함들이 느껴져서 부끄럽긴 하지만 방향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저는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기간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인류 문명의 역사가 5천년이에요 코로나 같은 사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성경만 보더라도 주전 587년에 혹은 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됐죠. 온라인 예배나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의 전부였고 성전 제사가 신앙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얘기로,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서 제2중심적 신앙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의 패턴이고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으니 그들의 신앙적 충격, 역사적 충격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우리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들의 제2중심적 신앙이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서 저 머나먼 이방 땅에 가보니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제사와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은 제2중심적 신앙에서 책 중심의 신앙으로 변환되었던 시간이 바로 포로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포로기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간이 우리에게 결단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걸 우리가 잃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성경을 향한 그 마지막 노년에 순교를 앞둔 바울의 이 가르침, 권면, 이 명령 우리도 붙들고 이 코로나 기간을 은혜롭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